여러분들께 채널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에서 사장님하고 이번 시간 함께 합식을 하는데 각자 다른 같은 화분에 오늘의 주제는 같은 화분에 다른 다육이를 심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다육이와 화분의 매칭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시라고 다양한 스타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화분. 요 화분 진짜 멋스러워요. 사장님, 요 화분 얼마? 요거 3만원짜리. 3만원. 자, 가로가, 어우, 화분에, 어 영상 다 안 나오네. 가로가 20cm. 세로가 15cm. 높이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얘가 굽다리를 포함해서 높이가 9cm 되는 약간 납작한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장님은 뭘 합식을 하실 거냐면, 사장님 요거 이름. 아이스핑키요. 아이스핑키예요. 네. 아이스핑키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아이스핑키랑 색깔이 다르죠.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이름을 잘못 써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 묵어야지만 그런 색감이 노랑빛이 약간 돌고 주황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요 아기, 요 아기 묵은 아가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같은 화분에 저는 아르케인, 저는 요 아르케인 좀 만만하게 작은 아가로 요 녀석을 저는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합식을 할 거예요. 어, 왜 사장님 만 지금 고기 앞에 자. 주황색 너 자. 뒤돌아서 봐, 뒤돌아서 봐. 자, 요렇게 물기가 사장님 지금 물 짱짱한지 본 이 거죠? 이 상태여야지 네, 합식하기에 좋고 짱짱하게 물을 먹고 있어서 서로 이제 막 간섭하게 되고 부러지고 그냥 그렇게 되겠죠? 네. 스트레스 덜 받고 네. 합식하기엔 좋은 아, 그러니까는 그 합식을 할 때에는 조금 물이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합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막 네.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는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꽃대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이 꽃대가 네. 이제 자. 전체적으로 잘 올라올 때 네. 이게 한두 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네네. 이 두 개에서 멈추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 정도 올라왔을 때 네. 여기도 조금 더 올라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해요. 톡 껴버리고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 네 꽃대 폭탄 맞는다 그러죠. 네네네. 여기서 성장이 멈추니까 얘가 이제 또 나와요. 아, 네. 자 네. 그러면 꽃대가 올라왔을 때 꽃대를 제거하는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아르케인도 이쪽하고 이쪽 지금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말고 자, 요 한 요 정도 저는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네. 때 그 다음에 요게 꽃대가 몇 개나 올라오는지 본 다음에 여러분. 분들 꽃대가요. 뭐 우후죽순으로 여러 군데 올라오면 맞아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걸 너무 어렸을 때 꺾으면 얘가 꽃대를 올리려고 하는 그 시기에 얘도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있는 상태에서는 꺾으면 다른 곳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시기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꽃대를 꺾어주시는 것이 유아기가 에너지를 조금 덜 쓰고 우리가 꽃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과 시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방금 요 아이시핑키 무구나가가 요런 색감 전혀 다른 다육 같죠? 저는 사장님이 진짜 이름표 잘못 써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 뭐야 다른 다육이 이름표를 꽂아놨어 했어요. 얘가 어떻게 얘가 돼요? 돼요. 돼요? 응. 되겠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어떻게 밑에 애기가 있네? 애기 묻어요. 애기는 묻고. 자, 여러분들 엉덩이 밑에 아가가 있는 그런 다육이들 되게 고민되잖아요. 그런 아가들은 일단은 사장님은 묻어줘요. 그게 그 아가가 워낙에 햇볕에 이렇게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묻혀져 있었는데 분갈이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햇볕을 보여준다고 해서 건강하고 예쁘게 크는 거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원래 묻혀져 있던 환경하고 비슷하게 해서 사장님께서 깔망, 제 깔망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털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르케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에 보면은 왜 있잖아요. 완전 새빨간 그 배색 아니 라인에다가 배색 자체가 초록인 거. 초록이 배색인 다육이는 사장님 물도 아주 정렬적으로 빨갛게 들어요. 초록이 진한 색깔 다육이들. 관찰도 많이 했네. 그렇지 않나? 아닌가? 아니 그렇게 드는 애들 있어요. 그쵸. 저 그래서 아르케인 완전 좋아해요. 완전? 너 안 좋아하는 게 뭐 있어? 다 좋아해? 다 좋아해요 사실은. 밑에 뿌리가 네 이렇게 긴 뿌리 나도 여기서 이렇게 나고 있는 거 봐. 이렇게 다육이는 뿌리가 옆으로 가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맞아요.
다육식물은 워낙에 환경이 좀 극한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표면에 내리는 이슬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옆으로 기는 그런 뿌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밑으로 뻗어나는 그런 뿌리들을 많이 보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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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 그렇다. 그러게. 너무 신기하다. 예쁘다. 그러니까 툭 잘라가지고 꽂아서 해서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쵸. 어우, 얘 뿌리 진짜 건강한 게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못 얻어먹으면 꽃대도 못 올라와요. 뭐 사람도 생애 그 주기 뭐 전환 이런 게 해가지고 왜 우리 막 애기들은 뭐 한 살 때 두 살 때 하고 사람은 40대 때 50대 때 하잖아요. 그렇게 다 주기에 맞게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애기들은 꽃대 올릴 때 꽃대 올려야 돼. 그렇지. 사춘기 애기들 사춘기 지나가야 되듯이 그게 꽃대 안 올리면 여러분 사실 잘못 키운 거예요. 환경이 뭐가 안 맞든가 그 애가 영양 상태가 나쁘던가. 근데 또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꽃대에 올라오는 거 못 보니까 이제 다음 때 그렇게 말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아, 그러신가? 우리는 꽃 안 피는데, 그러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아, 그런가? 나는 맨날 얘기하는데, 내 다육이 꽃대 별로 안 올려요. 제 베란다에서. 물 안 주신가? 제 다육이 꽃대 잘 안 올립니다. 나도 그래요. 물 안 줘서. 물을 이렇게 막 엄청 실이치고 햇볕도 좋고 막 이래야지 맞아요. 꽃대도 올리고 자구도 내주고 하는데 꽃대 안 올리니까 제 거는 그래서 자구에도 되게 박해요. 나도. 자구가 되게 박해. 엄마가 심은 건 안 그러죠? 우리 엄마가 심은 애들은 미어져. 그냥 아주 통통해갖고. 그러니까. 나랑 그러니까 약간 키우는 스타일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게 웃긴 게 같은 환경에서 키운 그 키핑장에서 같은 환경에 키우는데도 누가 분갈이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희 엄마 분갈이 스타일이 완전 파묻어주는 스타일. 그래서. 갖고 뿌리 활착이 빨라요. 저희 엄마가 하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뿌리 활착이 엄청 빠르고. 어우, 예쁘다. 얘가 참 좋아. 사장님, 걔가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좋다. 시큼 뭐 먹고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 서서 이러고 있으니까. 좋아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분갈이 할 때 스트레스 풀리지. 자, 저는 뿌리를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조 화분이요. 뿌리, 얄트막한 화분이라서 저는 뿌리를 조금 좀 짤뚝하게 자르겠습니다. 많이 잘라도 돼요. 사장님, 저 바빠요. 요 애기는 화엽은 아니야. 그치만 건강하진 않아. 사장님은 이런 거 놔둬요? 요런 입. 나 우선은 스스로 화엽되게 놔둬요. 아, 그 사장님은? 네. 왜냐면 얘 이제 일주일 있다 물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저거 빨아먹으라고? 또 알아? 거기서 얼마 안 됐어 또 아가 나올지. 아, 그런가? 그랬으면 좋겠다. 선생님 도망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 그때 나 도망간 거야? 콩분 영상 보니까 나 되게 웃겼어 그거. 세상에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놓고 심어야 돼? 화면에 아무것도 없더만 이렇게 심고 안 돼. 아니야 왜 그래 이렇게 같아. 자 저도 저 너무 궁금한 게 배양토를 사장님이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지 나 그거 보고 따라하려고 너무 고민돼. 이 화분 모양이 나도 처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얘도 굴룩하게 해야 돼? 그러겠지. 아무래도 굴룩하게 하는 이유는 얘가 나중에 배양토로 들어가니까 꺼져 깽꼬지도 맞아 꺼져요. 꺼지니까 올리는 거지. 뭐 그건 특별하게 다른 크게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쁘기도 하지. 이뻐 이게 더 이게 평범한 것보다 이게 굴룩한 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눌러 그리고 또 싸. 또 눌러. 이렇게. 아, 예쁘다.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쁘대. 이쁘잖아. 이 배합도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 그거 말한 거야. 그리고 이제 자. 얘를 또 눌러. 뭐 하고 싶어? 눌러. 우리 가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싸볼까?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할까? 사이즈가 나는 어떻게 되나?
이게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참, 이게 애매하네. 맞아. 한번 하다가 모자란다? 한번 하고 모르면. 나도 한번 시뮬레이션. 자. 나도. 그러면 나는? 모자랄 것 같아. 모자라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어머, 너무 웃긴데? 어떻게 해? 오. 두 개도 너무 웃기고. 그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이씨, 나는 하나만 더 할래. 여기다. 하나? 어, 난 다섯 개를 그냥 이렇게 하나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듯이 그냥 이렇게 여기에다가 원래 이 화분은 살짝 길게 하는 게 딱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뭐 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 난 이렇게 할래. 어, 예쁘다 사장님. 사장님 크니까 그게 되는데 나는 쬐끔해. 아, 그러면 여섯 개? 일곱 개에서 나처럼 이렇게 해서 일곱 개를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동그랗게 더? 두르면 어때? 좋아요.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몇 개야? 아, 잡아봐. 네. 자, 두 개 더 들어가야 되네.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네. 그렇지. 잠깐만요. 아니 사장님 갑자기 와콤을 하나 들고 오셨어. 와콤을 가운데다가 하고. 어머, 나 갖고 온 게 또 애기 하나 달린 거 갖고 왔네.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일 작은 거로 골랐는데 세상에 좀 무리 없이 말캉말캉한 걸로 고른다고 골랐는데 세상에 골탱이 아가를 달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우 지금 영상에 지금 답 듣는 거 안 나와 우리. 여기 얘기하는 거 있다. 어머 나도 있다. 아가 있어. 아이 좋아라. 블롱. 블롱. 헐, 아가 하나 뜯어먹었네. 이 고수님도 이가 하면서 애기 뜯어먹고, 좀 군생 좀 이렇게 좀 목대 하나씩 이렇게 뜯고. 다 분리시키고. 아, 좀 그러실 때도 있는 거죠. 아유, 예쁘다. 자, 나도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난 다섯 개가 가도 충분히 무난한데요. 얘가 벌써 좀 꺼지는 것 같아. 좀 꺼진다니까요, 이게. 꺼지는 것도 스트레스야. 아니, 나중에, 쑥 꺼져갖고, 나 지금 그 먼노 화분은요, 많이 꺼졌어요. 아, 그렇지. 네. 그때도 많이 쌌는데. 네, 많이 꺼졌어. 애들이 꼭 흙을 주워 먹는 것만은. 그렇죠. 맞아요. 누가 그러네. 우리 선생님들 흙을 다 주워 먹어버린대. 뭐라고요? 네. 그렇네. 진짜 그 표현이 딱이에요. 그렇죠. 흙이 없어져. 없어져. 다 주워 먹나봐. 그러더라고. 자, 그 말이 꺼진다는 말. 해볼까요? 자, 머리를 잡고. 머리를 잡고. 이렇게 네. 말캉말캉하니까 하기 좋죠. 네네네네. 이런 애를 그러니까 일부러 말려서 심고 너무 이렇게 퉁퉁하네 안 해도 돼요. 어떡해. 나 원래 합식 안 좋아하는데. 사장님 합식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합식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게 모르겠어. 다 합식 안 좋아하는데요. 요즘 합식에는 왜 이렇게 이쁘냐 애들이. 그러니까. 어머. 나도 좋아. 아, 요즘에 저도 이런 합식은 잘 안 해봤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여기가 얕으니까 이제 돌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우리 그 화산석 같은 거 살짝 박아도 되겠다. 아,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냥 해. 신나죠? 응, 그냥 해. 벌써 다 심었어요? 왜 이렇게 빨라? 사장님 식사만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분갈이 엄청 빨리 해. 아 진짜 전국적으로 나 밥 빨리 먹어. 아니 같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전투적으로 내가 좀 밥을 먹지. 왜냐면 손님이 금방 손님도 먹으니까. 있고 그냥 꾹꾹꾹. 어머 웬일이야. 나 왜 이렇게 나 막 서로 이렇게 내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아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다가 나중에 여기다 뺑 둘러서 돌을 박아놓고 해도 예쁘겠다. 사장님 그럼 마감터 안 해요? 해야죠.
나 크게 마감토는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합칠할 때는. 근데 얘는 너무 흐른다. 그러면 이거를 살짝 털어서,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너무 열심히 지금 하느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 아니. 뭐야, 나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유, 암만 해봤자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요. 아, 아니, 그건 아니야. 잘하는데, 뭐. 이것도 합식도 많이 해본 사람 잘해. 그럼요. 응, 맞아요, 나는 맞아요. 합식을 많이 해보진 않아서. 아, 그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건 뭐든지 좀 해보셔야지만, 이게, 아,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처음에 합식한 애들하고 나중에 합식한 애 보면은, 네. 모양새가 틀리다. 아, 그래요? 갈수록 발전한다고 그래야 되나? 자꾸 헤드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 근데 얘는 개수를 가늠이 안 되네. 그때도, 하다가 모지라 갖고 다른 애들 갔다가. 응, 나 짝수 됐어. 나 짝수 싫어하는데. 전혀 짝수 같지 않아요. 어, 짝수 됐어, 근데. 전혀 짝수 같지 않아. 어, 근데 와콤이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니까 또 괜찮네. 아, 그러게. 이질감이 없어요. 와, 신난다. 사장님, 우리 여기다가 뭐, 다 안 해도 되나? 뭐 하고 싶어요? 뭐 아까 화산석 한다며. 어떻게? 화산석? 난 안 할 건데. 사장님 안 해도 돼? 왜냐면 이거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가 비 이렇게 많이 비잖아요. 네. 난 이게 펴주면 되게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은 양쪽에다가 화산석 이렇게 하나씩 해도 아니야 나도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얘는 안 하는 게 예쁠 것 같아. 이 화분 자체는 뭔가를 하면은 더 복잡해 보이고 안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 저는 다 했습니다. 어, 향이 너무 좋아, 이거. 제가 요즘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키핑장에서 막 뿌리고 다니면서. 어, 해나면 뿌리면 안 돼. 해나면 뿌리면 안 된다는데, 어, 나 막. 타죠, 타죠. 이쁘다면서. 화상이 뭐야? 서희 이렇게 누웠어? 자, 이렇게 아르케인과 사장님은 요게 아이시 핑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와콤. 사장님도 이거 뿌릴까? 내 건데? 자, 색감을 보여줘. 색감을. 내 건데? 자, 이렇게. 제가 이거 뿌리는 거는 여러분,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요 색감 자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 이렇게 뿌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본연의 색을. 네, 맞아요. 100분에 가려져 있는 요 아이의 색감. 저는 아르케인 둘, 넷, 여섯, 7개. 어, 7개를 합식을 했고, 사장님께서는 아이시 핑크와 와콤. 이렇게 둘, 넷, 6개. 6개 분갈이 해줬어요. 더블 합식. 이렇게. 아, 그런겨? 네. 자, 요거는 지금, 화분 뿌리를, 화분이란다. 다육이 뿌리를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누구께 예뻐요? 둘 다. 아, 둘 다 예쁘다. 어, 저기서 사회생활 하는 방법이야. 현명한 대답을 하고 있네. 자, 이렇게 분갈이 맞췄고. 사실 찬물은? 얘 말랑하니까요. 네. 근데 아까 잘랐잖아요. 네, 잘랐죠. 나는 열흘 있다 줄 거예요. 열흘 있다? 네, 잘랐으니까. 아, 잘랐으니까. 저도 그러면 열흘 있다가 주겠습니다. 열흘 후에 이 아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이제 열흘 정도면 뭐 그 사이에 사장님이. 오. 왜? 좀 요. 괜찮아. 근데 펄라이트 다 보인다. 어? 어? 그런겨? 이 펄라이트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 안 보인다? 그러게. 자, 한번 해볼까? 샥샥샥샥샥.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자, 요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아니,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놓으니까. 아, 밀릴까봐? 어,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역시. 자, 요렇게. 네네. 어. 자, 요렇게 하면, 네네네네. 요쪽 느낌하고 저쪽 느낌. 완전 달라. 어. 좋아. 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살짝 이게 약간 꽃꽂이한테 쓰는 우리 수방 같거든. 아, 네네네네네. 여기다는 네. 저거 심어도 예뻐요. 뭐요? 세레시스금이나 네. 막 녹용 같은 거 있잖아. 네,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심어도 여기가 이게 다리 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살짝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세레시스금이나 저기 뭐지 누비 목걸이 같은 거. 네네. 너무 예뻐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어떡해. 이게 너무 예뻐요 진짜로. 나 근데 요즘에 합식하는 거에 완전 꽂혔잖아요. 이 합은 뭐 몇 개 없어요. 없는데 몇 개 없는 거를 잡고 이렇게 있는 거 하셨어요. 근데 큰 거는 있는데 큰 사이즈가 이거 두 배만한 사이즈가 둥그런 게 있어요. 사원이야. 근데 그건 있는데 요거는 몇 개 없어요. 어떡해. 아니 딱 꽂혔어. 갔는데 네. 오늘 이게 저기 이거 뭐야 다육경 때문에 갔는데
이 화분이 있는데 요 화분이 이렇게 한쪽에 쌓이더라고. 근데 얘가 너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딱 예뻐요. 아 저기다 합식하면 되겠다. 나 원래 합식 안 좋아하는데 합식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느낌이 기왓장을 엎어갖고 심은 그래.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래. 딱 나거든요. 합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화분은 또 처음이었어 내가 오늘. 맞아요 맞아요. 예쁘죠. 예뻐요. 예쁘다. 살짝 삐뚤어졌다. 어떡해. 나 진짜 이제 삐뚤어져.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하고 네. 저 좁잖아. 네. 삐뚤어졌다. 아 괜찮아요. 살짝만 움직였습니다. 아유 난 손 안 돼. 나는 이대로 끝. 자 오늘 이 시간 프리티 다육 사장님과 같은 화분에 서로 다른 다육이 사실 색감이 조금 달랐으면 조금 더 재미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우리 둘 다 붉은색이어서 근데 느낌은 이렇게 봤을 때 틀려요. 아 그래요? 느낌은 틀려요. 더군다나 내가 여기다 네. 와콤을 하나 넣어놨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하는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고 이 아이의 중간중간 성장하는 모습 자리 잡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